한소름 됐고요. 사실 어떻게 맞추셨나? 저도 신기한데 그러니까. 뉴질랜드 조리맵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한소름 데코가 이제 뭐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이제 뭐 강화 마루 뭐 비접착식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내 뭐 샷시나 아니면은 뭐 바닥 아니면 도배지 이제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용품들 있죠. 이제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적으로 조림 산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무죠. 이 나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뉴질랜드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림 사업 관련돼서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흐름은 이제 목재의 가격입니다. 목재 가격도 아까 제가 일부러 지금 보여드려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목재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500이었던 게 지금은 1454 이렇게 올라와 있을 만큼 목재값도 엄청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목재 사실 뭐 마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비싼 목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안줄수 있겠지만 직접 나무 숲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한소름 데코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성창이라든지 이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목재에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 가격 상승 때문에 뭐 이런 흐름 좋은 흐름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테리어 관련된 이슈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새로 짓는 뭐 주택 공급 관련돼서도 이슈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의 조림 사업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림 사업을 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 관련으로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리면 탄소 배출권 가격도 요즘에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도 차트가 조금 망가져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탄소 배출도 원래 0.26이었던 게 지금 0.48로 최근 3개월에서 엄청나게 급등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수혜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한소름 데코는 매수가는 2,050원 내외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2,400원 정도 목표가, 손절가는 1,75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